뭐라고? 카운터 사이드를 하려는데 스토리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왜 다들 자기 아는 얘기만 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 나 제이크와 나도 왔어. 프리비어슬리 온 카운터 사이드. 이런 용병 아가씨 좀 더 기운차게 해봐. 실비아처럼 맥 빠지게 굴지 말고. 나도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파견 안 나왔어. 부사장님이 의뢰비는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할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걱정 말라고 아가씨. 오늘 이 무대에선 한 번의 NG도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결정했거든. 그 대사 엄청 느끼해 아저씨. 자 간다. 프리비어슬리 혼 카운터 사이드. 이야기는 먼저 20여 년 전 관리 실패에서 시작됐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관리국이 뭔가 대차게 말아먹는 바람에 이면 세계랑 우리 세상이 직통으로 이어진 거야. 관리국 직할 도시에 있는 대균열들이 그 결과지. 그리고 일어난 게 대정화 전쟁. 그건 나도 학교에서 배웠어. 정답이야. 처음엔 이면 세계에서 온 침식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관리국이란 조직이 개입하면서 전세가 달라졌지. 결국 우리 안토노프 중장님을 비롯한 참전용사들의 대활약으로 북극점 공방전에서 승리! 그라운드 원의 대균열을 수복하면서 전쟁은 일단락됐다고. 우리 부대 마크에 있는 별들도 그때 싸운 영웅분들을 기리는 의미로 들어간 거야. 우리 회사 사람들도 그런 뒷얘기 좀 자주 풀면 좋을 텐데. 리플레이 서킹도 원래는 그때 군인이었다면서? 맞아. 도미닉 킹 레지날드. 원래는 중장님의 동료였어. 이면 세계를 조사하면서 우리 세상도 그들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꾸민 게 프로젝트 테라사이드였고. 그래! 바로 시즌1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다. 어디 보자. 첫 시작은 역시 나랑 사장님이 코핀 컴퍼니에 오는 거였지. 너네 꼬마 소대장도 빠질 수 없지. 그러게. 처음 봤을 땐 별 꼬맹이가 텃세부리나 했는데 지금 봐도 작긴 작네. 하지만 뭐 역시 처음 봤을 때 제일 놀랐던 건 사장님이려나. 로봇이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는 다들 못 믿었으니까. 응? 너 설마 아직도 모르는 거냐? 뭘 말이야? 너네 사장님이 사실은 구관리국의 관리자란 거. 뭐? 자, 봐. 저기 유리창 뒤에서 보고 있잖아. 아, 잠깐. 그걸 여기서 알려주면 어떡해. 난 사장님이 로봇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너 말고 앵간한 사람들은 다 알 것 같다만 로봇 행세하는 것도 별나긴 한데 여태 눈치 못 챈 너도 참 대단하군. 괜찮아. 어차피 여긴 도라몽이랑 비슷한 개그 시공이거든. 끝나면 전부 잊어버릴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 말 들어도 기운 안 나. 처음 입사할 때라고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처음부터 3종 침식체인 비스트의 그림자를 둘씩이나 해치웠지. 안 그래? 평범한 C급 카운터씨?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긴 한데 사실은 엄청 큰일이었다고. 서윤이랑 알트 소대 애들은 초면에 뒤통수를 치질 않나. 소대장이 나 대신 공격을 맞아줘서 다치질 않나. 맞아. 그 미니스트라라는 그림자도 대장이랑 선배가 있어서 운 좋게 이긴 거였고. 확실히 그 두 사람 없이 다른 인원들만으로는 힘들었겠지. 하지만 관리국 비공인 탑 카운터인 내가 있었다면 얘기는 달랐을 거다. 함선에 접근하는 즉시 제출격으로 이머전시 콜을. 진짜 게임 얘기를 하면 어떡해. 편집, 이거 편집. 자, 에피소드 1은 이를테면 코핀 컴퍼니 비긴즈인가? 그 다음은 KS1에서 벌어진 이야기였지? 맞아. 리플레이 선아이트가 부하들을 몰고 와서 도시를 통째로 점령하려고 했어. 그날이 처음이었어. 리플레이서들이랑 맞닥뜨린 건. 언니 병문안을 갔을 때 휘말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런데 그 녀석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힘을 불린 거야? 준비는 꽤 예전부터 했다고 봐야겠지. 뺀질이지만 일단은 정보부 사람인 제이콥처럼 포섭자들도 상당수였고.
뭐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레지날드가 작전 중에 실종된 척 위장하면서부터였지만 덕분에 한동안은 리플레이스 녀석들 상대하느라 바빴어. 마음에 안 들지만 용병 행세도 있었지. 아, 그러다 헛다리 짚어서 메이슨 아저씨도 공격하지 않았어? 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 형이 리플레이서 관계자에 그 형이랑 연인 행세까지 하던 여자도 달고 나타났잖아. 그래? 에헤이, 대놓고 못 믿겠다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애초에 그 사건이 있어서 정보부의 마크 핀리도 메이슨 씨를 고용한 거 아니겠어? KS1에서는 너도 도움 많이 받았을 텐데. 리플레이서한테 붙잡혀 있었긴 했지만 그 아저씨. 전혀 스마트하지 않은 만남이군. 하지만 관리국에 잠입한 건 대담했어. 인정해 주지. 아, 이건 또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응? 아, 부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거 꼭 틀어주라던데? 아, 얼른 꺼, 얼른! 나이트를 해치운 다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군. 실비아가 너네 회사를 찾아갔으니까. 로스트 쉽 건으로 리플레이서 비숍.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친구랑 다시 만나기도 했고. 아, 잠깐, 잠깐! 분위기가 순식간에 김빠진 맥주처럼 젖은다고! 컷, 컷! 이제 좀 진정이 되냐? 괜찮아, 이 정도는. 그런 거 치고는 친구가 죽었을 때 펑펑 울지 않았어? 아, 뭐 펑펑 울긴 누가! 조금만 울었지. 신경 쓰지 마. 친구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하지. 이 건은 간단히 요약만 하자고. 친구여, 너는 어째서 리플레이서에게 혼을 팔았나? 사악한 악의 조직의 간부로 재등장한 유미나의 친구 신나래 서윤을 인질 삼아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데. 하지만 그 본심은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었으니. 자, 중요한 장면이니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확인하시라. 우와. 어때? 이게 바로 관리국 비공인 탑 카운터의 요약 실력이다. 촌스러워. 누가 아저씨 아니랄까봐. 그래도 고마워. 기운내라고 그런 거지? 아, 뭐 그런 셈이라고 할지. 총장님과 밤새 논의한 건데. 이어서 시작되는 프로젝트 테라사이드. 세계 각지에서 출몰한 로스트십으로 인해 대혼란이 벌어진다. 그것들로 리플레이서 인자를 퍼뜨려서 이면 세계에 적응한 인류를 만든다. 그런 계획이었지? 성공 확률이 말도 안 되게 낮은 계획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겠지. 물론 나라면 당연히 정면 돌파 선택했겠지만. 그런데 말이야, 아저씨. 아, 아까부터 자꾸 아저씨 아저씨 그러는데 난 아직 오빠 뻘이라고. 알았어, 아저씨. 그래, 하고 싶은 질문이 뭔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래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래의 재생체가 나타났잖아. 아, 그 얘기군. 확실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항의할 만하지. 그렇지? 적어도 잠깐 마음 정리할 시간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비숍 재생체랑 안 만났으면 프로젝트 테라사이드를 저지하긴 불가능에 가까웠을 테니까. 서윤이 배신했을 때는 진짜 놀랐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녀석이라면 충분히 배신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같은 회사 직원인데 그렇게 못 믿는 거냐? 당연하지. 걔랑 같이 있으면 안심할 수가 없다니까. 지난번엔 내가 탕비실에서 라면 가져가는 걸 부사장님한테 고자질했다고. 아, 아니, 그 정도는 네 돈으로 사 먹어야지. 내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집세에 공과금에 언니 병원비에 아무리 벌어도 월급 받고 다음 날이면 통장이 통 빈다니까. 리플레이서 킹도 쓰러뜨렸으면서 주머니는 어떻게 못하냐? 그야 싸운 건 나지만서도 다른 사람들 아니었으면 얼굴도 못 봤을 테니까.
유미랑 경유님이 단서를 안 주었다거나 메이슨 아저씨랑 못 만났다거나 오르카네가 도와주지 않았다거나 선배가 리플레이서 퀸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 뭐야 펜닐 아가씨, 우리 델타 세븐의 활약도 잊지 말라고. 맞다 그랬지 참. 나원 중장님이 현장에 복귀한 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아저씨는 중장님을 정말 존경하나 보네. 당연하지, 꼬맹이 때 날 구해준 은인이시니까.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많이 변하셨지만 그 카리스마가 어디 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 치고는 아저씨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걸. 아니 진짜잖아. 카이 녀석이 알면 펄펄 뛰겠군. 군대라더니 평소에도 딱딱하진 않나 보네. 뭐 그런 숨막히는 분위기였으면 실비아 이전에 나부터 눌러앉지 않았겠지. 그러면 너는 어때? 어? 뭐가? 너네 소대장 말이야, 실력이 굉장하던걸. 강화에서 리플레이서 퀸을 압도하는 모습이 확실히 범상치는 않았어. 소대장 실력이 대단하긴 해. 입사한 뒤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까칠하고 무뚝뚝한 건 여전하다고 해야 하나? 까칠한 건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때야 나래도 죽고 한참 힘들던 때라 그렇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정말로. 표정을 보니 분명 멋진 친구였나 보군. 프리비어슬리 온! 카운터 사이드. 좋아! 자, 리플레이서 사건이 끝나고 나선 어떻게 지냈습니까, 미나양? 갑자기 인터뷰 컨셉이야? 우리들이야 군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던 거지만 넌 아니잖아. 돈 밝히는 용병이란 점이 좀 마이너스지만 말이지. 은근히 용병이라고 구박하네. 아, 난 원래 예전부터 용병들은 질색이었어서 마음 정리하긴 했지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 뭐... 사건 끝나고 좀 지나서 아카데미에 들어갔어, 사장님 덕분에. 카운터 아카데미? 현역 용병이면서 거기? 이름에도 어엿한 현역 여고생이란 말씀. 학교는 카운터로 각성하는 바람에 잠시 쉬었던 것뿐이거든. 막무가내로 현장에 뛰어들었던 걸 잘도 말하는군. 그래서 학교 생활은 어때? 말도 마. 들어가자마자 시뮬레이터가 폭주해서 난리가 났거든. 게다가 다이브 실전 훈련을 한다더니 그림자까지 나타났다니까. 그림자가? 그것도 한번 해치운 적이 있는 녀석이었어. 그 정도면 사건을 몰고 다니는 수준인데, 펜닐 아가씨. 농담하지 마, 난 진지하다고. 레이 선배도 그래. 학교 와서 처음 만난 친구가 갑자기 마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봐. 아, 그 소심해 보이는 소년. 소대원들끼리 숨기는 게 많아서는. 미나 소대도 앞으로 갈 길이 멀군. 힘내. 그 이름은 또 어디서 들었어? 아가씨랑 자주 같이 다니는 실룬 선배한테서 들었지. 선배 진짜. 그런데 마왕이라니, 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자세히는 나도 잘 몰라. 그 다시 나타난 그림자를 해치우고 난 다음에 레이 선배랑 선배 둘 다 갑자기 실종됐거든. 그래서 찾으러 다니다가 도착한 데가 센트럴 팰리스란 곳이었어. 센트럴 팰리스? 처음 듣는 지명인데? 아르카데나란 나라의 수도래. 거기서 갑옷 입은 기사에 성격 괴팍한 성녀랑도 싸웠다고. 자기들을 구원기사단이라고 부르더라. 난 처음에 조디앙 나이츠인가 했어. 그 망토 친구들? 만난 적 있어, 아저씨? 이름이야 알고 있지. 무상으로 관리국이 부르는 족족 나타나는 괴짜들이 흔치 않으니까. 뭐 어쨌든 갑자기 판타지라니 어리둥절할 만도 해. 정말 내 말이 그렇다니까. 서윤도 그렇고 다들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느낌이었거든. 그래도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모험가 파티 같아서 좋은데? 그럼 네 포지션은 뭐지? 전설의 용사 같은 건가? 글쎄, 소대장 역할도 그렇지만 난 그런 일 별로 안 내켜서. 그럼 뭐 다른 하고 싶은 클래스가 있는 거냐? 돈을 좋아하니까 상인이라거나. 아저씨는 어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역시 기사지. 군인의 길을 걸은 걸 후회한 적은 없으니까. 난 잘 모르겠어. 상상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서. 그래,
민서한테 들었던 치유 마법 같은 걸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치유 마법? 응, 그거라면 우리 언니도 침식 증후군이 낫지 않을까. 그, 우짜관 얘기에 너무 진지한 대답하지 마! 뭐, 그때 있었던 소동은 결국엔 녀석들이 선배를 납치한 거였어. 소대장이랑 그 나유빈이란 사람까지 와서 엄청 난리통이었다고. 나유빈이라, 유기기란 녀석들 리더였지. 그 녀석 조심해. 내 경험상 그런 놈들은 다 수상한 꿍꿍이 하나씩은 품고 있어. 맞아, 리플레이서 때도 은근슬쩍 간섭했으니까. 그나저나 납치는 왜 한 거야 갑자기? 선배의 몸속에 있던 용혈이란 걸 노린 거래. 그걸로 만들어진 괴물한테 죽을 뻔했어. 아슬아슬하게 선배가 활약해줘서 다행이었지. 리플레이서와 싸울 때도 그랬지. 네 선배 좋은 장면만 너무 독차지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게 강하면서 평소엔 나한테 일은 전부 떠넘기고 구경만 한다니까. 그래도 너랑은 죽이 꽤 잘 맞는 모양인데. 잘 맞긴. 내 눈엔 실비아랑 카일도 그래. 원래 다들 티격태격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실비아가 들으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하, 이런, 뇌물용으로 탄산음료라도 사들고 가야 하나? 아무튼 레이 선배한테나 소대장한테는 이번에야말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나 확실하게 듣고 말겠어. 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왕이란 것들과 붙기 시작하겠군. 나도 슬슬 몸 좀 풀어놔야겠어. 비공인 탑 카운터라고 했지? 그 말 믿어도 돼? 하하, 이런, 의심하면 섭섭하지. 기대하라고 펜닐 아가씨, 조만간 내 실력을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같이 싸울 사람이 늘면 나야 좋지. 지금은 적들도 거물들 뿐이라 다른 사람들도 다 용병 일을 나처럼 하나 싶더라니까. 안심해, 장담하는데 너같이 위험하게 사는 케이스는 또 없을 거라고.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네. 자기 안전부터 생각하는 녀석은 싸워야 할 때 앞으로 나서지도 못해. 지금처럼만 하라고 아가씨. 글쎄,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잘했는지 모르겠어. 괜찮아, 나도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 짤이 됐거든. 아주 살짝이지만. 자, 그러면 프리비어슬리 온 카운터 사이드, 이번엔 여기서 마치고 새로운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장님. 어떤 녀석이 적이든 전력으로 맞설 테니까. 어, 부사장님, 나 방금 녹화 끝났어. 어?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고? 기압이 너무 약하게 들어갔다니 좀 더 강하게 가자고? 아, 안 돼! 아까 할 때도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알았어, 약속한 거다. 2년 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워, 사장님.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나랑 우리 사원들 모두한테 정말 의미 있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같이 지내길 바랄게, 사장님. 사랑해. 역시 안 되겠어!